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한국교회. 앞으로 예배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 첫 주일이었던 26일, 여러 교회들이 두 달여 만에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성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신촌선결교회와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함께 나눈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식료품 상자를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전례 없는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앞으로 예배뿐 아니라 교제와 선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구TV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예배와 관련한 변화들을 짚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의 예배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현장 예배가 주된 예배 방식이었지만 한국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목회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예배를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정해진 공간이 없어요. 영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게 온라인 예배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예배 장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온라인 예배는 내 교인만을 위한 온라인 예배다. 이 형식을 벗어나야 돼요. 온라인 예배는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드리지만 청취자는 온라인 예배 교인은 불특정 다수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현장이 개개인의 교회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예배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찾아오더라도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게 교회다. 사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늘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딱 터져서 못 모이니까 예배 막 운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내 속에 지금 고민은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사람들을 흩어서 세상 속에 교회로 만드는 일, 그게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내 개인 신앙생활,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만 드렸어요. 그래놓고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정됐던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그룹 모임이 없더라도 나는 예배자여야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가진 개방성, 불특정 다수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특성에 따라 교회의 공공성 개념도 확대됐습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공공성을 가진 예배라는 겁니다. 이제 심화된 거예요. 심화 확대됐다. 이제 모든 예배하는 곳이 다 공공교회입니다. 모든 목사님이 공공교회 대표입니다. 모든 장로님, 집사님이 교인이 공공성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온라인상에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디자인할 때가 됐다.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우리들에게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선교 영역이 펼쳐져 있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는 교회들로 하여금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다양한 예배 형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는 게 목회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예배자를 넘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자를 양육하고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 첫 주일이었던 26일, 여러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교회를 찾은 성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에 임했는데요.
오랜만에 드린 현장 예배에 감격해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10명 이하로 줄어들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하면서 대다수의 교회가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특별히 지난 26일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일대가 성도들로 북적거릴 만큼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성도들은 두 달여 만에 열린 현장 예배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어 감격스러운 마음에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그동안 그 모든 일상들이 그냥 거저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렇게 이런 환경이지만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부부터 7부까지 교인증 확인, 손소독제와 열체크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12,000명 좌석 예배당엔 1,200명 정도의 성도만 신청을 받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도 병행했습니다. 앞뒤 좌우 1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현장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모든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각 예배당 400명 정도만 제한적으로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교역자들은 천천히 한 명씩 거리를 두고 입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오기 전 부여받은 등록교인증 바코드로 교회에 입장했습니다. 손소독과 열체크 후 예배당에 들어가면 의자에 붙은 QR코드를 스캔해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인 워십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속에 차분함은 있지만 마음속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마음들이 가득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돼 모든 성도가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니까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오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상당히 또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옛날처럼 그 자유로웠던 시절에 그 교회를 가는 게 굉장히 축복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와 우리들 교회, 지구촌 교회 등 몇몇 교회는 26일 예배를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가운데 현장 예배를 재개한 교회들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감염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신촌 성결교회와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함께 나눈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식료품 상자 300개를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신촌 성결교회가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지원 사업에 함께 나눈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참여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성도들은 주일 예배 후 구역별로 모여 즉석밥과 시리얼, 참치캔 등 12가지 식료품을 비롯해 직접 제작한 휴대용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상자에 담아 포장했습니다. 완성된 식료품 상자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취약계층 40여 가정과 청소년 지원센터, 독거노인과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교회가 하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국을 향한 비난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호 관계를 끊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11일 연속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등 상황이 점점 안정을 찾고 있지만 중국을 향한 세계의 비난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라는 사실마저 부인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에 스웨덴 예테보리는 중국 상하이와 맺었던 34년 자매결혼 관계를 중단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와가와가시도 중국 윈난성 쿤밍과의 관계를 32년 만에 단절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1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남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봉쇄령이 올해 여름 안으로 해제될 예정이지만 해외여행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관광위원회 제니퍼 이더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도 유럽 관광 분야의 일자리가 최소 3분의 1가량이 단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홍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총 5만 2천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대학 입학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홍콩 정부가 대입 일정에 너무 늦어질 것을 우려해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건강증명서를 제출하고 체온 검사를 받았으며 마스크를 쓴 채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시험장 내 책상은 1.8m 간격으로 배치했다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을 위해선 1인용 시험장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에 이어 워크스루 방식의 유전자 증폭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병원이 검사에 필요한 수고를 줄이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를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지자체에도 워크스루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사 실적은 여전히 저조해 효과적인 방역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요코스카시 관계자는 검사 수 확대를 위해선 검사 전 대응이나 검체 분석, 검체 채취 이후 단계까지의 대응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공학기술자들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맞춤형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나사제트추진연구소 기술자들은 인공호흡기 원형 바이터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터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의료 현장에 기존 기기보다 더 높은 압력과 많은 산소를 공급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개발자들은 의료기기 공급이 차질을 받는 만큼 바이터리 쉽고 빠르게 제작된다는 점이 돋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의료 현장에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5월 중 등교 개학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총회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육부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준비하라며 특히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총리는 등교를 한다면 학교가 준비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적어도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7일부터 일주일에 1인당 3장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리구매에 한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입사 전형에 합격했지만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27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2,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입사 연기를 통보받은 구직자가 40%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채용 연기가 5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채용 취소와 연기 둘 다를 경험한 경우가 22.4%, 채용 취소는 18.9%를 기록했습니다. 27일 인포맥스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 기업 10곳 중 4곳은 시장 기대치를 10% 이상 웃도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시장 추정치가 있는 주요 기업 35곳 중 60%인 21곳은 영업이익이 투자 정보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0%인 14곳은 영업이익이 10% 이상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의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이 -4.0%에서 -7.2%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7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경기 부양책이 상당한 효과를 내는 낙관적인 상황에서도 세계 경제가 4.0%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7.2%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장로교가 교단 설립 사상 최초로 224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총회를 열려던 볼티모어 메릴랜드 컨벤션 센터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현장 진료소로 전환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 예정이었던 총회 일정도 변경됩니다. 미국 장로교는 6월 19일은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전자투표로 선출하고 26, 27일에는 기타 주요 안건을 전자회의를 통해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브론교회 이영희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 한영총회 동서울 노회가 경기도 성남시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는 교회에서 제17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노회는 이날 신임 전도사를 임명하고 은퇴 목회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회 규칙을 개정하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노회장에 유임된 박영애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으로 국내외 소외아동과 가정을 섬기는 하트하트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착한 소비 캠페인 소원을 들어주는 하트베어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은 내달 31일까지 하트하트재단 홈페이지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가정의 달 하트베어 구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이사장은 착한 소비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교회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사전에 신청받은 성도만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예전처럼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